네, 안녕하세요. 밥하는 사랑하는 크리에이터 홍유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롭게 생긴 스토리 이벤트 무사의 삶의 마지막 편을 한번 깨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현대의 닌자, 어둠에 사로잡힌 닌자 이렇게 쭉쭉쭉 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이제 과거의 진상과 호사 마치와 무사라는 마지막 스테이지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를 보시면 저는 한번더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키마이라 블레이나 에비를 처치를 못해서 마지막 거를 미션을 받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호사바치와 우사라는 마지막 편을 한번 깨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미션을 한번 확인 더 하시고 신중하게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이렇게 90이라는 체력을 낭비하지 않으시려면 미션을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에틴을 환수로 처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얼음, 땅, 어둠 속성을 적에게 피해줘야 되니까, 이런 속성 피해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데려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둠 속성을 가진 암흑기사 세실과, 그 다음에 땅 속성을 이제 환수 마법을 가지고 있는 빗전이랑, 그 다음에 얼음은 이제 크리스틴으로 해서 이제 데려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닉토니아라는 이제 친구가 어둠 속성 검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력이 1000대가 되는데, 한번 데미지가 얼마나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고서 바로 이제 레벨업을 하는데, 레벨업 하고서 그 레어소팅 킷을 받고서 빙의의 기사 라스를 뽑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스토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는 그냥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를 깨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마지막 이제 에틴이었나? 네, 그 녀석이 이제 그 녀석에 대한 정보랑 공룡을 알려드리고서 클리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몇번 시도해봤는데 힐러를 안 내려가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게 석화 속성을 마지막에는 가지고, 캐릭터들이 모두 가지고 가야 된다는 점. 안 그러면 이제 석화를 걸리면은 캐릭터 하나를 못 쓰게 되니까 석화 속성 저항력을 가진 캐릭터들을 데려가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뭐야, 클릭 안 돼. 속성을 세팅하고 이제 출발을 시켰는데, 자, 아이템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네, 이렇게 보석 반지를 통해서 석화 무효화 시켰고, 요 녀석은 원래 석화 무효가 있고, 암흑 기사는 안 해놨네. 네, 그 다음에 모그리 왕관을 통해서 석화 이제 무효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틴도 안 했구나. 이제 루루카가 석화를 풀어줄 수 있으니까, 스토너로 마법이었나? 네, 스토너를 풀어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루루카로 되는 거고, 제가 이제 혹시 좋은 힐러들 있으면 좋은 힐러들을 데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장 좋은 힐러가 루루카여서 루루카라 되던 거고,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미션을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체 피해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피해가 초망파전 데미지가 가려져서 잘안 보이네. 한 6만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망, 파전, 파천, 4만. 오케이. 거의 데미지는 거의 비슷하네요. 레이직도 한 5만대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곤돌이가 좀 세니까 풀브레이크를 걸어줘서,
그다음에 이 세인트 엘모는 비소성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소성 공격력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내 저항이 뜨죠. 비소성 저항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친구라서. 그래서 이제 암흑기사 셋이 암흑포가 효과를 발휘하겠네요. 암흑에 대한 이제 암흑 공격에 대한 내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완료했고, 마지막에 몇번 도전해봤는데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스전을 데려가듯이 데려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둠 속성으로 3회 이상 적에게 피해를 줘야 된다. 그다음 회복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야기 없이 완료하시면 되니까 암흑기사 3시를 데려오길 잘했네요. 어둠 속성 계열 스킬들이 많아서. 그다음에 비명감의 기사 라스웰도 어둠 속성 공격력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데스브링거라는 이제 속성검이 있어서 이게 포함이 되려나 안 되려나는 잘 모르겠네요. 용건으로 MP를 흡수해주고, 그다음에 피를 좀 회복해줘야겠네요. 환수로 이제 마지막 보스를 처치해야 되니까 환수는 최대한 아껴두시고, 중요한 MP 수급은 꾸준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베니시. 예, 술몹이다 보니까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리미트 버스트를 쌓았고, 환수 이제 게이지를 채워놓은 상태로 죽지 않는 선에서 이제 리미트 버스트를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었네요. 아, 어둠 속성 피를 입혀야 되니까 까먹고 있었네. 리미트 버스트를 쏟아서 와우, 데미지는 그렇게 높진 않네요. 이거 말고 데스브링거랑, 아, 겐지에도구나. 적한 명에게 방어 무시 피해, 불과 얼음 속성 장력 감소, 플러스 2에서 5톤 동안 자전 유속. 아, 리미트 버스터를 쓰면은 1톤이 아니라 2에서 5톤까지 쓸수 있네요. 오호. 아, 참. CG가 나오는데, 참. 아깝네. CG를 봤어야 되는데. 한번 데미지를 볼까요? 자전일섬 종이었죠. 빨고, 그다음에 29만. 약점인데 29만이라. 데미지가 높은 건가, 적은 건가. 일단, 여기서는, 톱니헬병 아래는 이제 쫄몹이고, 광기만은 이제 약간 좀 중간 정도 이제 되는 녀석이라, 풀브레이크를 걸어줘서, 그 다음에 암흑포를 걸어줘야겠죠? 그러면, 지금, 암흑공격, 속성을 두 번밖에 안한것 같은데, 아이고, 회복마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회복마법을 아까 사용했었죠? 이런, 그 다음에 암흑포 해서 속성 공격력은 3번 해줬고요. 이제 회복마법을 써서 회복마법을 쓰지 말라는 그 미션은 제가 받지를 못하겠네요. 이래서 미션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답니다. 저처럼 이렇게 사서고생하시지 마시고. 뭐야, 회복마법 사용 안 했나?
전편에서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간 받았고요. 좋고요. 그 다음에 마법을 3회 이상 사용하고 탕속성으로 적에게 피해를 줘야 된다. 마법 3회 탕속성 피해. I got it, I got it. 호사바치 무쌍. 호사바치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 스토리를 챙겨보지 않아서. 리미트 버스터를 쏘르고 HP가 깎이면 그때 리미트 버스를 쏘러서 피를 채워줄게요. 그 다음에 적 전체 피해 초망파전. 아, 초망파천. 해물파전이랑 헷갈리네. 그래서 해주고 그 다음에 피를 좀 채워줄게요. 리미트 버스스, 아, 뭐야, 잠깐만, 쓰지 말라는 마법, 아, 마법을 3회. 마법을 3회 사용. 마법을 3회 사용했고 땅속성 피해를 입혀야겠네요. 그래서 미션은 클릭했고 이제 안전하게 스테이지만 깨면 되겠네요. 퐁 퐁 타조 같, 아, 키위 같다, 키위. 이제, 통례병 아래는 아까처럼 이제 이제 하위 몹이고, 이제 화식조가 중간 몹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어하기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봉봉봉봉. 어, 안 죽네요. 됐다. MP. 어, 석화 눌러보기. 다행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석화 저항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석화 걸리면 진짜 답도 없거든요. 한 명 못 쓰면은 정말 마지막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MP를 흡수하고 피니쉬를 해야겠네요. 두두두두. 네, 이렇게 해서 MP 꽉꽉 채우고 이제 거의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왔습니다. 빨리. 네, 이렇게 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전 스테이지 계승자들의 전투. AB 3회 이상 얼음 땅 어둠 속성. 얼음 땅 어둠 속성. 그 다음에 AB 3회 얼음, 땅, 어둠 속성.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클리어 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앱이 3회였죠? 그러면은, 그냥 다 써줘야겠네. 적 전체 피해. 죽을라나? 끝날라나? 아, 참, CG로 봐야 되는데. 에이, 또 까먹었네.
암흑 공격이다 보니까 이제 암흑 검을 끼고 있다 보니까 데스브링거를 끼고 있다 보니까 암흑 기사 체질이랑 좀 잘 맞네요. 이제 닌릴은 하위 몹이고 원한의 검사가 이제 중몹이니까 이제 조심하셔서 윤효석이 또 은근 세거든요. 이제 조심하셔서 그리고 또 빛속성이 약하니까 빛속성 공격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슝 슝슝슝슝 팡팡팡 그래서 26% 남았고 갈등치기 마비를 거는 것 같아요. 갈등치기가 마비를 걸려버렸네. 두 캐릭터 다 다음판에 풀리겠지. 그래서 에이 초라 12만 정도가 나오네요. 데미지가 마비가 풀리기를 빌어야 되는데 석화에 대한 속성만 정력만 있었지 다른 거에 대한 정력이 없다 보니까 아 이걸 캐치 못했네. 여러분들은 이제 마비랑 석화에 대한 정력을 가지고서 필히 챙기고서 오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만약에 안 풀렸으면 풀릴 때까지 기다려서 마지막 보스를 잡아야겠네요. 아이템 사용 횟수 3회 이내 그 다음에 이야기 없이 완료 에틴을 환수를 처치. 아 정말 환수를 처치하는 거는 정말 골치 아픈데 아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픈 미션인 대신에 레어 소원 티켓 두 장을 주니까 최대한 신경 써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풀렸네. 나이스. 리미트 버스트를 이제 써주시고 와우 데미지가 어마무시하네. 베니시가 아와와와우 크리스틴 눈공 귀엽다. 이제 이 사나운표범 윤녀석이 또 그 석화를 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미리 이제 석화 정력을 걸어놓을까요? 안 걸려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암프로 나머지 잔무분 이제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고 아이고 아 또 리미트 버스 봐야 되네. 아 자꾸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네. 블래스터 이거 이제 전기공격이고 전기공격 아니네? 뭐지? 저게 상태 이상을 보는 건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데미지는 안 들어오고 블래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상태 이상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상태 이상은 안 걸렸고 다행히 이제 마지막 보스를 만나기 전입니다. 일단 리미트 버스트를 필요 없는 녀석들을 이제 써주고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와우 오, 데미지가 어마무시하지요. 7만, 8만. 위는 파란색, 아래는 빨간색이네. 다행히도 이제 상태 이상 걸리는 캐릭터는 없고, 가기 전에 피를 만땅으로 채워놓고 갑시다. 자전일성 총. 16만? 37만 데미지 공격력이 1000인데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라이브라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에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상태 이상 저항력은 무조건 다 있고 불속성이 약하네요. 불속성 잠깐만 불속성 껴준 것 같은데 야먹기 사야지. 그렇지 호메마루. 호메마루가 이제 불속성이거든요. 오 나이스 좋구요. 그다음에 이제 얼음 속성 저항력을 50%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설마 안턴이 끝나진 않겠지? 이제서 룸 피니쉬. 와우 내려짓기. 아워 화가 났다. 그래서 이제 요 녀석도 이제 공격이 끝나고 나서 버프를 걸어버리기 때문에 디스펠을 계속 디스펠과 디버프를 계속 꾸준하게 해줘야 되고요. 네, 환수를 통해서 잡아야 되니까 죽지 않을 좀 한 1-2%만 남겨놓고 네 뚜껑 패셔야 돼요. 아까 이제 불속성이 약하다고 했으니까 불속성으로 한번 죽지 않겠지 설마? 아 얼음 속성이 정력이 있다 보니까 크리스틴이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짓밟기 내려짓기 짓밟기 데미지가 거의 한 1000 정도 들어오니까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력이라는 꿀템 꿀템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음 턴에 500이니트 2 A 로발 대발 버프 스킬 되게 많네. 아 닉토니아 얘도 이제 디스펠 있구나. 디스펠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리제네이트를 통해서 턴이 끝날 때마다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빛속성 죽진 않겠지? 그렇지. 6% 남았고요. 튕겨내기. 이렇게 튕겨내기 하면은 캐릭터가 날아가요.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안 돌아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버프는 없으니까 공격력을 버프 시켜줘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좀 패죠. 죽지 않겠지? 설마? 제발 죽으면 안 돼. 오우. 오우씨. 이렇게 해서 마지막 파우 이렇게 해서 환수로 처치 완료했습니다. 아우 죽는 자고 깜짝 놀랐네. 이렇게 해서 환수로 처치를 완료하였고요. 이제 아무래도 까다롭다 보니까 좀 신경 써서 깨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는 아 이번에 뽑아야 되나 픽업을 한번 좀 더 알아보고서 뽑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고서 픽업 소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는 이제 무시하고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좀 더 위키랑 공식 카페를 통해서 알아보고서 뽑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호사바치와 무사 스토리 이벤트 새로 생긴 이제 스토리 이벤트 호사바처와 무사 마지막을 이제 클리어를 완료해봤고요. 이제 불속성이랑 불속성 내성을 이제 마이너스 50%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하셔서 그 다음에 디버프랑 디스펠이랑 그 다음에 디버프 걸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깨셔서
이번 픽업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